2015년도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성 역할 분담은 자 일단 문제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죠. 그럼 뭐야? 기가의상 물어보는 겁니다. 기가의상. 성 역할 분담은 남성이 가부장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을 육아와 가사노동의 틀에 묶어둔 거야. 불평등의 입장으로 보고 있죠.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론입니까? 갈등론이죠. 불평등 문제로 보고 있죠. 을. 아니야. 남성은 직장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를 받는 식으로 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남성은 이런 거 하고 여성은 이런 거 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거. 조화 안정을 중시하는 무슨 론?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1번. 갑의 관점은 사회규범이 지배집단의 합의를 통해 형성. 자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갈등론이죠. 어? 설명을 옳은 거? 바로 나오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뭐라고요? 사회 구성원의 합의라 그래. 다시 뭐라고? 기능론에서는 규범이란 건 사회 구성원. 우리 전체가 합의했다 이렇게 보는데 갈등론에서는 그 누가 합의한 것이다? 지배집단이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2번. 을의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부여.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부여 강조하는 건 뭐야? 상상론이죠. 자, 3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여러분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뭐라고요? 이거 항상성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 항상성. 우리가 여기 박쳐서 멍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항상성. 이건 뭐의 특징? 유기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유기체론. 사회유기체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유기체론은 뭐와 관련이 있어? 기능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능론. 오케이? 그래서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이 그러겠죠.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화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사회화라는 건 지배층이 만들어서 현재 불평등을 정당화해 이렇게 보는 거 무슨 갈등론이죠. 그래서 의례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 그렇고 5번 갑의 관점은 모두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 기능론 갈등론 둘 다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구조를 중시하죠. 간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시한다 이렇게 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